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꽃병을 종이로 접어서 만들어 볼게요. 예쁜 꽃도 꽂을 수 있지만 붓이나 긴 자등을 넣어 보관할 수도 있어요. 준비물은 색도화지, 자, 본드, 연필, 가위가 필요해요. 종이는 가로 27, 세로 23.5cm의 두꺼운 종이가 필요해요. 자를 이용해서 5cm 간격으로 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5cm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또 여기도 표시해주시고. 자, 이렇게 5cm 간격으로 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위에 부분도 똑같이 5cm 간격으로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위아래로 표시한 점을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5cm 간격으로 표시한 점을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그려주세요. 자, 세로선이 다 그려졌죠? 이번엔 가로선을 그려볼게요. 자, 5에서 10c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위에서 10cm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위에서, 자, 또 위에서 10cm 표시해주시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cm가 되는 곳에 연필로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해 주세요. 자, 위에서 10cm 표시한 점을 자, 가로로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자,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연필로. 이제 대각선을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자, 5cm 간격으로 띈 곳에서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점에서 비스듬하게 세 번째 칸, 이렇게 5cm 간격으로 띈세 번째 칸으로 이렇게 모서리로 해서 연결해 주세요. 끝에서 끝으로. 자, 그 다음도 똑같이 이번엔 네 번째 칸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연결해 줄게요. 이 끝에서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서 5cm 간격으로 띈두 번째 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자, 위에서 위에는 세 번째 칸, 밑에는 이렇게 두 번째 칸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칸으로 대각선 그어주시고 다섯 번째 칸에서 이렇게 네 번째 칸에 연결해 주시고 다섯 번째 칸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중간에서 자, 이 부분 자, 첫 번째 칸을 자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주세요. 자, 밑에 부분도 자, 한 번 더 대각선으로 그려주세요. X 표시가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이 부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옆에 이렇게 평행이 되게 선 2선과 이렇게 선이 평행이 되게 자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평행이 되게 놓으시고 그려주세요. 자, 밑에 부분은 똑같이 자, 이 선이 이렇게 평행이 되게 자를 놓으시고 그려주세요. 밑에 부분은 똑같이 자를 놓으시고 그려주세요. 자를 이용해서 접어줄 건데요. 종이가 두꺼워서 이렇게 자를 대고 접어야지 잘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종이를 옆으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자에 힘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종이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한번 또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이렇게 오려주세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오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선이 있죠? 이 선들을 다 오려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방금 접은 선까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선 있죠? 여기 가운데 선 이 선을 지우개로 지워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선들을 자를 이용해서 접어줄 거예요. 자, 오른쪽 밑에부터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밑에 선을 자를 이용해서 접어 주세요. 자, 오른쪽 위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세로로 이렇게 한번 접어줄게요. 이쪽 끝에 오른쪽 모서리 이 부분도 접어주세요. 자, 밑에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이제 세로로 접어주세요. 손으로 한 번 더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여기 보여지는 보조선을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접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본드를 붙여주세요. 종이 본드 위에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꽃병의 밑에 부분을 접어 볼게요. 이 밑에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겹쳐서 올려주시고 맨 밑에 부분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안에 끼워주세요. 이제 본드로 붙여줄게요. 종이를 살짝 들어서 본드를 발라주세요. 다섯 건 모두 다 본드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종이를 살짝 들어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꾹 눌러주세요. 본드가 잘 굳을 수 있게. 자, 그리고 여길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거든요. 이렇게 엄지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꽃병이 완성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